한국구세군의 자선냄비 모금사역에 한국교회가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교단들은 오는 21일까지 순번에 따라 자원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김필수 사령관은 지난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시작된 교단 참여봉사가 올해도 이어졌다며 구세군은 전체 모금액을 귀한 일에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금 봉사에 나선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와 기독교 대한 감리회 등 한국교회 22개 교단과 교계 연합기관들은 이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자선냄비 모금 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한 모금 활동은 오는 21일까지 서울 종로구 감리회 본부 정문에서 진행됩니다.